2008년 데뷔곡입니다. 미워도 사랑하니까. 우리 노래 잘해라는 자부심을 드러냈고요. 데뷔 14년 차입니다. 지금은 우린 뭐든 잘해로 자긍심을 드러냈습니다. 친자매보다 더 친자매, 찐자매 같은 그룹이죠. 노래 잘하는 개그 듀오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비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다비치의 리더 이혜리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다비치의 막냉이 강민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휴지가 왔어요. 휴지. 아, 휴지가 왔어요.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지가 너무 귀엽게 나와. 실물이 훨씬 귀여워. 실물이. 제가 그 너튜브로 보긴 했는데 실물은 정말 첫눈에 반하는 진짜 난 진짜 어떤 아이돌을 보고도 내가 이런 한어를 질러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까 밖에서 너무 소리가 질러져가지고 언니 약간 반응이 너무 좋아. 너무 뜨거웠어요. 좋아. 아니 근데 강아지를 못 만지시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무서움과 좋음이 공존하시던데 아까. 네, 맞아요. 저는 강아지를 이렇게 가까이서 눈 맞춤을 한 게 처음이에요. 진짜요? 제 인생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묘하죠. 너무 신기하고 여러분 근데 휴지가 매력이 있네. 제가 정말 수많은 강아지들 여기 반려견들이 또 종종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어머 어쩜 저렇게 예뻐. 원래 제가 외모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근데 휴지는 너무 눈빛이 매력적이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라디오 다 듣고 계시겠지만 같이 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조용해요? 아, 이 친구가 조용해요. 조금 그래도 맞아요. 방송을 좀 아는 강아지예요. 너무 조용해가지고 같이 지금 방송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능할 정도입니다. 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예절이야. 귀엽습니다. 어머,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지금 기분이 되게 좋은가 봐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까 막 꼬리 흔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사실 두 분 음악 얘기 많이 하려고 했는데 오늘 휴지 얘기하다 방송 끝날지도 몰라요. 괜히 왔다 휴지. 휴지 잠깐 나와 있을래? 엄마 이래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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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 계속 놔둬요. 아니 5년 만에 오시는데 예전에 그 벽보고 라이브 한 영상 그게 벌써 5년이 됐어요? 그게 마지막인가요? 그런 거예요. 와 진짜 오래됐다. 그게 마지막이면 진짜 오래된 진짜 거야. 오래됐는데 그 영상이 제가 웬만하면 덮으려고 했는데 덮여지지가 맨날 방송사고 나올 때마다 그 영상이 뜨는 거예요. 아 진짜 아찔하네요. 그때 생각하면 아니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제가 오늘도 시작할 때 서로 볼륨 잘 맞추라고 왜냐면 이게 민경 씨가 본인 거를 올려야 되는데 혜리 씨 거 볼륨을 막 올리니까 혜리 씨 엄청 당황하지 자기 거는 맞춰놨는데 그러니까요. 민경씨 다 기억하시네요. 예, 그 네. 영상이 해도 떠서 민경씨 본인 볼륨 제발 오늘 잘 조정하셨죠? 네, 네. 네 거고 이게 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또 어? 그 방송사고가 뭐지? 라고 또 기억을 못하시는 분 계실까봐 그날에 아찔했던 저는 진짜 그날 진땀났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진짜 죄송해요. 저는 진짜 너무 당황했어 그때. 저희 같은 애들이 괜히 방송을 망쳐가지고 정말 개그 듀오 예, 그 방송사고 장면을 한번 들어볼게요. 어머. 들어보세요. 너의 입술을 난 더 좋아하지 말하려고 뜻만 들이는지 죄송합니다. 는다 노래가 큰일났어.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여러분. 왜 볼륨을 그쵸? 남의 볼륨을 올린 거예요? 왜 그러죠? 아니 어떡하냐 아니, 이거. 제가 여기 미안합니다. 어떻게 음향 장비를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올리고 있었는데 남의 거를 혜리 씨 거를 아 어쩐지 아무리 올려도 안 커지는 거야. 아니 보통은 여러분 봐봐요. 아무리 올려도 안 커지면은 좀 스탑할 법도 한데 정말 여기서 예 민경 씨 그냥 계속 그거를 끝까지 올리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또 그걸 화끈하게 올려갖고 그날 언니 진짜 고막 나갈 뻔했어요. 저 때문에 제가 놀라는 소리가 네. 이렇게 현실적일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정말 아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러브게임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라이브를 계속 했어요. 저희가 맞아요, 이어서 맞아요. 했는데 다시 불렀죠 결국은. 네, 그래 그렇죠. 웃음 터져가지고 등지고 부르는데 이제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아니 저 두 사람은 왜 저렇게 라이브를 해 이제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 등지고 불렀는데 너무 잘해요. 등지고 불러. 예. 등지고 불러서 잘했나 봐요. 얼굴 보고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이 컷을 들려드린 이유는 오늘 라이브를 안 할 거예요. 네. 왜냐면 제가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여기 이제 5년 만에 나왔는데 오늘 또 이런 사태가 나면은
난 진짜 너무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진짜 너무 정말. 네, 손발이 덜덜 손발이 덜덜 떨릴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은 이제 라이브는 들으실 수 없고 여러분 그냥 오늘은 토크와 이제 휴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위주로. 예. 아니 뮤직비디오도 막 영화같이 찍었더라고요 정말. 아 네. 보셨어요? 아 봤죠. 아, 감사합니다. 4분이 훨씬 넘는 정말 그냥 평범한 연인의 평범한, 모습을 그냥 네. 일상을 네. 이렇게 너무 예쁘게 그냥 둘 모습 만남과 이별 뭐 있었는데 맞아요. 가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면 있습니까? 뮤직비디오. 저는 어쨌든 저희 노래 제목이 그냥 안아달란 말이잖아요. 네. 근데 언니 제가 얘기하는데 휴지만 보시는 것 같은데 저 좀 봐주세요. 휴지만 언니 휴지야 나가 있을래? 안돼 너 때문에 휴지, 지금 언니가 우리한테 관심을 안 줘. 휴지야 큰일 났다. 그래서 아, 네. 아, 본인 좋아하는 장면이 예. 이거 봐 친구들 안 보잖아. 아, 저는 봐요 봐요. 네 어쨌든 이게 노래 봐요. 제목이 그냥 네. 안아달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두 연인이 침대에 누워서 서로를 되게 편안하게 안아주는 장면이 있어요. 백허그 하는 있어요. 장면이 있어요. 그 누워서 또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백허그 해주는 장면도 있고 맞아요. 근데 그때 그 행복했던 사랑할 네. 시절의 백허그 장면 예. 네 그거가 되게 기억에 남지 않나. 예, 근데 네. 정말 지금 시선 강탈인 게 휴지가 정말 얼굴만 본인이 싹 내면서 지금 우리가 이 배드신 얘기할 때가 아니야. 여러분 와, 노래를 전해드릴 테니까 뮤직비디오를 꼭 봐주세요. 그냥 영화 한편 같이 그냥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는 라디오 봐주시면 휴지가 나와요, 여러분. 그냥 안아달란 말이야. 듣고 올게요. 그냥 안아달란 말이야. 다비치의 이번 신곡이었습니다. 세상에 보통 이렇게 신곡이 나가면 뭐 궁금증이 폭발하는데 오늘 노래 반응이 없슈. 휴지 얘기밖에 없슈. 망했다 진짜. 아 가야지 너 이거 집에 갈래? 규. 휴지야 너 집에 가야겠다. 안돼 먼저 가야겠다. 안 돼요. 아,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는데요. 곽선일님이 그냥 휴지는 방송을 안단 말이야. 방송한단 말이야. 이거죠 진짜. 백지혜님 휴지 까만 콩 3개 너무 귀여워. 권유리님 오늘 날씨 너무 좋아서 그 앞말이랑 너무 잘 어울렸다고요. 드디어 노래만이 그 앞말 항상 줄여야 되죠. 우리 다비치 음악은 예, 그 제목이 좀 길어가지고 항상 줄였어요. 네. 줄임말로 그 앞말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휴지야 사랑해 기승전 휴지. 노준홍님은 노래를 돌아버려. 들어야 되는데 휴지 개인 방송 같아요. 다비치 라이브 없는 대신 휴지 노래 한 곡 뽑으라고 해야 돼요. 서은경님 휴지 더 잘 보이게 다비치를 옆으로 보냈다며. 맞아요. 저희 밀려났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자리 조정하셔가지고 지금 아, 미안합니다. 민경이 오셔가지고 얘 옆으로 좀 가봐. 휴지 안 보이니까 옆으로 좀 가봐 민경아. 아 제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항상 우리 걸그룹 들려면 항상 제 아이돌 위주로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데 아 오늘 휴지가 마음을 뺐네요. 그래도 시추하면서인데 약간 천대받는 느낌이 지금 찬밥입니다. 아 여러분 그래도 이제 신곡이 나왔으니까 신곡 얘기 좀 해야 되잖아요. 네. 이번에 다비치가 작사에 참여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 내가 쓴 글 중에 아 요 부분은 난 참 마음에 든다. 요 구절 혹은 상대방이 썼지만 이 구절이 난 참 좋다. 알려주세요. 이 가사 중에. 근데 저희가 사실 가사를 같이 써요. 아. 한 줄을 써도 같이 의논하고 써서 그럼 섞여 있네요. 뭐가 네. 뭔지를 몰라요. 아 내가 한 건지 제가 네네네. 한 건지. 네네. 그냥 계속 서로 같이 하기 때문에 의논을 하면서 한 줄 한 줄 패스를 하는 편이라서. 네. 아니 근데 성향이 완전 달라가지고 의견이 안 맞는데 그거를 계속 어떻게 그래서 더 대중적인 가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모두의 공감을 살 수 있는 네. 서로 성향이 다른 사람이지만 그렇죠. 언니도 공감하고 저도 공감하면 대부분이 공감할 그렇지. 것이다. 그런 느낌. 너무 다르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작사에 또 참여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1위 공약으로 뭐 음원 1위 공약 있는지 이혜경님 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근데 여기는 파트 바꿔 부르기 보통은 요즘에 파트 바꿔 부르기 많이 해요. 공약으로? 공약으로 래퍼가 멜로디를 하고 멜로디 하는 보컬이 랩을 하고. 아, 랩을 하고. 그러니까 많이 그래서 재밌겠다. 굉장히 왜냐면 새롭거든요. 그렇겠다. 근데 네. 두 분은 파트 바꿔 부르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인가요? 근데 거의 그렇게 재미가 없죠. 왜냐면 저희도 1절 2절 반반 하고 예, 뭐 2절 반반 하고 이래서 그쵸. 딱히 큰 랩 하시던 분 걸 예. 하거나 뭐 이러면 재미가 있을 텐데. 예.
네, 저희는 재미가 있진 네, 않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파트를 바꿔 불러도 사실은 잘 모를 네.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게 맞네요. 잘 모르실 거,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맞아, 우리 팬들만 아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렇네요. 깔끔하시네요. 이혜경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아, 요것도 늘 줄여서 소개했어요.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 아, 이건 진짜 명곡이야. 아, 정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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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정말 두 분이 활동 짧게 하고 그래도 이제 음원으로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계속해서 신청곡으로 들어오니까 아.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 듣고요. 잠시 후 4부에는 두 분의 플레이리스트가 공개됩니다. 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게임 다비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혜영님 외에 많은 분들이 휴지 어디 갔어요? 라고 질문 주시는데 다시 잊으세요. 제발 잊으세요. 이제 없었던 것처럼 오늘의 게스트는 다비치입니다. 맞아요. 예, 이제야 제가 이제 민경 씨, 혜리 씨 눈을 마주치면서 드디어, 드디어 언니 눈을 보면서 언니 눈을 이제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안아달란 말이야 많이 뭐 이미 들어주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시고 그냥 안아달란 말이야 제목 역시 길잖아요. 네. 어떻게 이번에도 아 조금 줄여볼까 하는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너무 이대로? 당연하게 네. 네 녹음하기 전부터 줄여서 부르고 했습니다. 아, 네네 네. 그 안말로 그렇죠. 네. 줄여주시면 안말만 넘어온 말 그 안말 그 이렇게 저희가 말이 많아요. 말 시리즈네요. 네, 네. 오, 그러면 그러네? 말 시리즈 말 시리즈네요. 말 시리즈네요. 진짜? 오, 진짜. 오케이. 그럼 이제 다음 버건 네. 세 개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는 다른 걸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대로 말 시리즈 이어갈 수도 있어요. 우연찮게 또 그렇게 되면 또 그것도 신기하겠다. 신기하겠죠. 네. 근데 의도한 건 아니었죠.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그러니까 말을 좋아하는 거야. 두 분의 취향이. 그런가 봐. 뭐 무슨 무슨 말. 뭐 이런 걸 두 사람이 그건 맞았네요. 그러네요. 신기하네. 다 신기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뮤직 음악의 주제를 정해서 두 분한테 미리 좀 보내드렸어요. 근데 두 분의 의견이 너무 맞지 않아서 박선의 러브게임 최초로 한 주제에 두 노래가 나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저희가 첫 번째 주제는 제가 지난 수요일에 라디오와 결혼했어요 라는 특집을 예 특집을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 낚였어요. 저 진짜로 낚였어. 다 낚였을걸요. 근데 아 진짜 저 결혼하는 줄 알고 네네네 라디오 씨와 예 라디오와 결혼 예 디오 씨와 결혼을 하는 20주년 특집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제가 폴킴 축가도 듣고 노을 축가도 듣고 에일리 축가도 듣고 막 기가 막혀 정말 네.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의 결혼식에게 이게 누구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에게 불러주고 싶은 축가가 제가 궁금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여쭤봤더니 서로 통합이 안 돼. 아, 너무 달라서 따로따로 저희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혜리 씨가 민경이에게 민경 씨에게 불러주고 싶은 축가는 바로 이 곡입니다. 좀 불러주실 수 있어요? 는 행복합니다. 장난하세요? 저 미안한데. 는 행복합니다. 아, 나 보내고 되게 그 홀가분한 마음을 표현한 노래예요? 아니 진짜 왜 이걸 추천해 주셨는지. 아니 그렇게 행복해요? 아니, 너무 이거 좋지 않아요? 이 노래 되게 해피한 노래예요. 엄청 해피한 곡이죠. 엄청. 그 네. 듣는 순간 행복해지네요. 그 식장 자체가 막 즐기겠다는 거예요. 즐기겠다. 네. 아니 너무 행복한 나. 나를 치웠으니까. 아. 아니 근데 막 결혼식 이제 결혼해서 보내면 막 울고 막 이러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러네요. 그런 느낌 없이 반전이네요. 네. 너무 행복하게. 네. 네. 너무 행복하게. 네. 아 그러면 민경 씨가 이 곡을 좋아할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냥 제 마음만 말하면 되니까. 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네. 좋아하는 본인의 말들. 그런 기분과. 아니요, 제 기분 축가가 뭐 제 기분이죠. 아~ 축가 어떻게 본인 기분이에요? 신부의 기분이죠. 그렇지. 이렇게 달라 서로. 아, 아니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축가 부르는 사람도 즐거워야 되니까. 아니, 평생 이제 네. 민경이를 지켜줄 사람이 나타났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전 얘 평생 지켜줄
생각하지 못해요. 아니 미리 그냥, 얘기를 하네요. 미리 예 미리 얘기를 해놓는네. 너의 편일 뿐이지 난 널 지키지 못해. 아 그렇네. 지켜서 사는 아니 그리고 근데 좋아요. 이거를 진짜 실제로 식당에서 올려 퍼진다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신나지. 그 하객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다들 들썩들썩. 덩실 덩실. 다들. 그리고 남녀노소 좋아할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이 곡은 사실 저도 나이가 많은데 저희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노래인데 이 노래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근데 이 노래 되게 들어봤죠? 유명하죠.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이 구절 때문에 네. 막 찾아갔고 정말 행복합니다. 이게 언니 CM송으로 쓰이잖아요. 아니 그래? 뭐뭐뭐라 행복합니다 이걸로. 아니 근데 약간 CM송 느낌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느낌 있어. 익숙한가 봐요. 미래 제부에게 한마디 남겨주세요. 예, 지켜줄 남자에게. 민경이를 평생 끝까지 지켜주시기 바라고 가끔 저도 같이 지키셔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을 가져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우머리야. 잘 네. 잘 지내봅시다. 네 평생 파이팅. 네, 싸우지 마요. 민경이 한 명 지키기도 지금 머리가 아픈데 둘을 지켜야 된다. 저희는 약간 세트 원 플러스 원 개념이라 세트를 어쩔 수 없어요.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원 플러스 원입니다. 원 플러스 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민경 씨가 혜리 씨에게 불려주고픈 축가는 이 곡을 골라왔습니다. 민경 씨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X가 무슨 의미인지 알죠? 알죠. 내가 어떤 아 너무 웃긴 것 같아. 아니 이거 뭐야 지금? 뭐예요 이거? 아니 왜냐면 저는 뭐 솔직히 이 노래의 어떤 가사를 생각했다기보다도 예. 제목 자체가 어떤 X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어떤 놈이 우리 언니를 체간 거야? 너 도대체 가만 안 둬. 너 가만 안 둔다 내가. 아 그럼 접근 방식이 다르네. 그렇죠. 제가 언니한테 뭐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예. 그 언니를 데리고 간 그 나쁜 놈에게 이 썩을 놈 이런 개념이었죠. 감히 우리 언니를 데리고 가 약간 이런. 그렇죠. 약간 아빠가 딸내미 시집 보낼 때 그런 마음. 이거 묵음처리 없이 가는 거죠? 에? 당연히 없이 가겠죠. 당연히 없이 가는 거지. 더 심한 말로 갈 수 있어요. 아이고야. 더 심한 말 가능해요. 어허. 아니 그래서 굉장히 센 곡인데 이제 이유를 듣고 보니까 너무 어울려요. 뭐 그럴 그렇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미 결혼식장에서 그 제부에게 의학을 죽이는 거죠. 이미 깽판을 놓고 들어가겠다. 내가 이런 애야.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앞으로 잘해. 그쵸. 기선제압. 기선제압용으로. 맞아요. 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두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춤도 잘 될 것 같아 이거. 아니 이거 춤 이거 쳐 주실 거죠? 허리 젖히는 허리 젖죠. 뭐 이렇게 딱 가는 거죠. 허리 젖히는 춤. 네. 아 그래서 역시 미래 형부에게 한마디 남겨주세요. 너라니. 아이고, 너야? 나이를 불문하고 아니 근데 연하일 수도 있지. 그렇죠. 연하일 수도 있고 연상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네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알아서 잘하시고 뭐 우리 언니 눈에 눈물이 난다거나 콧물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눈물 정도 난다 하면 뭐 피눈물 나면 이제 가만두지 않아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삐질물 이거 나오니까 진짜 무서워. 아 이게 정말 아니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또 든든하긴 하네요. 그죠? 그럼요. 저는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아 이게 여러분 이렇게 접근 방식이 달라가지고 네, 예. 근데 사실 제 걸 먼저 했으면은 좀 언니가 더 못돼 보였을 텐데 제가 뒤에 와서 감동이 좀 덜하긴 하네요. 행복해요 그렇게 나를 보내놓고? 아니 말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고 또 싸워. 아우 지겨워. 여기도 가림막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리고 두 분은 축가 많이 부르러 갔었잖아요. 그쵸. 네. 뭐 근데 그때 축가로 부른 곡 중에서 좀 추천하고 싶은 곡 있어요? 아 이거 부르면 분위기 좀 좋아진다. 저희가 주로 부르는 곡이 성시경 선배님 두 사람. 사랑이랑 아로하. 네, 아로하. 또 저희가 아로하. 부른 버전도 있어서 그것도 네. 하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두 곡은 여러분께 추천해드립니다. 또 결혼 축가 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아 그것도 좋네요. 나의 오랜 연인에게. 아, 저희 노래 중에 그 오랜 좋네요. 연인에게 불러준 노래가 있거든요. 그것도 추천드려요. 네. 오랫동안 연애하신 분들한테는 맞아요. 어울리는 곡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이어서 다비치가 발라드 여신이란 수식어도 있지만 뭐 파리파리라든가 사랑과 전쟁이라든가 또 이 빠른 템포의 음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비치 스타일로 재해석해보고 싶은 댄스곡을 제가 미리
여쭤봤습니다. 네. 이제 댄스곡은 댄스곡인데 우리 다비치 느낌으로 재해석하면 이거 좀 괜찮겠다 하는 곡은 무엇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번에도 역시 의견 통합에 실패. 실패. 웬만하면 좀 통합을 해줄 것도 한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쩔 수 없이 민경 씨의 추천곡을 먼저 공개합니다. 아우 여기 뭐 지금 춤 뭐 흔들고 난리 났어요 두 분. 춤심 추나. 아니 요 골라온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은 이 노래가 그 요즘에 또 미니홈피가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가 솔솔 들리잖아요. 그래가지고 SG워너비랑 뭐 다 난리 났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미니홈피 했을 당시에 이 노래가 제 그 배경음악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항상 틀어놓으면 되게 모든 사진들이 더 되게 재밌어 보이고 밝아보고 이런 효과가 있었던 배경음악이라서 다비치가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너무 좋다. 네, 나는 다비치 부른 노래 중에 그 화이트 있잖아 겨울에. 아, 핑크 선배님 노래 리메이크. 나는 그 곡을 매해 겨울마다 틀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전 그게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맞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그 원곡 세대인데 저는 그걸 듣고 근데 두 분의 버전도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이 곡도 그러면 이 곡을 만약에 다비치 스타일로 하면 여기야말로 랩처럼 나레이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랩도 근데 저희가 하고 랩과 노래를 약간 섞어서 그렇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인 듯한 그렇죠. 싱잉 랩 느낌으로. 맞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제 원곡도 워낙 큰 사랑 받았지만 다비치가 또 다른 느낌으로 재해석해주길 바랍니다. 낙원이란 곡이에요. 피처링 이재훈이고요. 예, 싸이의 낙원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낙원. 두 분이 생각하는 지상 낙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긴 천국이다. 여기가 지상 낙원이로구나. 아, 저는 요즘에 우리가 다 미세먼지랑 싸우고 있잖아요. 또 마스크 쓰는 것도 너무 답답하고 하고. 그래서 사실 그냥 사람 없는 뭐 이렇게 미세먼지가 하트 떠 있는 날씨 있잖아요. 미세먼지 좋은 날 그냥 사람 없는 아무 공터라도 좋은 것 같아. 거기가 낙원인 것 같아요. 그냥 조용하고. 네, 조용히 마스크 벗고 그냥 책 보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낙원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맞아요. 요즘엔 특히 맞아. 그렇죠. 예, 지상 낙원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미세먼지가 하트 떠 있는 민경인의 집 테라스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구체적이네요. 거기에서 구운 김치와 함께. 진짜 지상 낙원이에요. 민경이네. 바람이 솔솔 불면서. 예. 아, 왜냐면 되게 그걸 자주 해요 저희 집에서. 예. 삼겹살 저희가 워낙 너무 좋아해서. 너무 제가 좋아요. 예. 그 짓을. 네. 그것을. 가장 행복해하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뭐 공기 좋은 데서 맛있는 거 먹는 게 최고의 힐링이죠. 좋은 사람들이랑. 진짜, 네, 진짜. 맞아요. 인정입니다. 인정. 자, 이번에는요. 해리 씨가 고른 곡, 해리 씨가 다비치 스타일로 재해석해 보고 싶은 곡. 아, 요거 좋아요. 공개합니다. 요거 진짜 좋아요. 예, 공개합니다. 신나죠, 요거. 아니 이 옛날 노래는 도대체 해리 씨는 어떻게 아는 거야? 도대체 이거 제목 나이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니 이거 이 정도면 댄스곡 해야 돼요 다비치. 이거 너무 좋아요. 노래 제목이 여러분 사랑이란 묘한 거야. 네. 이런 겁니다. 남이 이거 골라온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이 노래 너무 좀 불러주세요. 가사 알아요? 가사를 잘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너무 좋아서 민경이한테 빨리 들려줘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차에서 둘이 운전하면서 들었는데 네. 진짜 거의 거기가 세트장이 된 듯한 둘이 약간 네. 뮤직비디오를 찍는 듯한 클럽이었어요. 느낌이었고 클럽이었어요. 신났어요. 네. 너무 저희 스타일의 신나는 곡이에요. 근데 이게 적당히 그 뽕기가 있으면서 이 쫄깃한 비트와 그리고 그 당시스럽지 않은 이게 사실 노래 공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비트 위주가 많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요즘스럽고 힙한 바이브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 정도 가사도 엄청 힙해요. 왜냐면 이제 30년 정도가 돌면은 네네. 뉴트로라 그래서 레트로 새로운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거의 그런 세월이잖아요. 네, 이 맞아요. 곡 맞아요. 이 노래는 사실 지금 내도 맞아. 엄청 사랑받을 맞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미 씨의 다른 노래 뭐지 빙글빙글이랑 막. 그런 노래밖에 잘 몰랐거든요. 그 노래도 진짜 명곡이죠. 예. 맞아요. 영원한 친구? 뭐 이런 곡들밖에 몰랐는데 있잖아요. 근데
와 여기서 갑자기 사랑이란 묘한 거야가 나와가지고 차에서 언니 이거 들으면 진짜 신나요. 정말 신나요. 차에서 그럼 네. 나중에 뮤직비디오도 차 안에서 그냥 두 분이 즐기는 그거 좋네요. 네, 네, 좋아요, 좋아요. 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네, 같습니다. 아 이번에는 다비치가 콜라보 해보고 싶은 가수를 물어봤습니다. 이제 뭐 여러 뮤지션들이 있으니까 다비치와 콜라보 해보고 싶은 가수인데 역시나 다른 답을 주셨습니다. 서로 마음이 달라요. 네, 네 저희는 정말 달라요. 많이 달라서 네. 심지어 한 분은 케이팝 가수를 한 분은 해외팝 가수로 골라와가지고 여러분 역시 이 곡도 두 곡이 나가게 됐습니다. 먼저 해리 씨의 콜라보 상대를 공개합니다. 이건 너무 와닿지. 이건 아, 전주. 너무 좋아요. 이건 전주부터 벌써 진짜 여기서 좋다. 진짜 끝났어요. 해리 씨 목소리가 나오는 거를 상상하면 너무 와닿아요. 아직까지도 나와서 이 노래가 나와서부터 지금까지도 저의 최애 곡입니다. 진짜 탑 3에 들어요. 그쵸?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다비치가 불러도 정말 정서에 잘 맞겠죠. 네, 찬혁 씨 기다릴게요. 네. 아, 저 영상 메시지 하나 띄워주세요. 찬혁 씨 안녕하세요. 찬혁 씨 안녕하세요. 다비치라고 합니다. 네. 정말 이 노래 정말 많이 좋아했고 정말 많이 좋아했고 사랑 고백하는 것 같아요. 찬혁 씨 지금 고백이 아니고요. 의뢰 의뢰 저기 프로포즈 아니고 돼요. 프로포즈 아닙니다. 프로포즈 안 받아요. 독립하셔서 사시는 것도 잘 보고 있고요. 아 뭐 많이 찾아봤네요. 곡 작업 네. 함께 하고 싶다고. 아 네 좋은 곡 발라드 곡 네 꼭 같이 하고 싶습니다. 기다릴게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아, 사랑 고백 아니라니까 이분들 프로포즈 하시네 여기서. 근데 찬혁 씨가 가사도 멜로디하고 가사 같이 쓰잖아요. 네네네. 근데 남자 가사도 너무 좋아요. 가사를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여동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자 마음을 정말 잘 쓰는 거야. 그리고 너무 또, 섬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동생이 직접 그 가사 작업을 같이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너무 두 분하고 잘 맞는 거예요. 그 두 분도 참 합이 좋으신 것 같아요. 합이 그럼요. 좋은데 음악 말고 또 둘이 같이 나오면 싸우고 난리나요. 여기 똑같아요. 저희랑 비슷하네요. 똑같아. 현실 남매. 그러니까 듀오들이 좀 그런가 봐요. 그리고 너무 피곤해. 왜 거기서 네가 그 말을 하냐. 왜 안 받아주냐. 투닥투닥투닥. 그게 차에 가잖아요. 네. 더 심해요. 아이고. 지금은 좀 많이 마음을 숨기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게 정말 투닥거리는데 거기서 또 음악의 합은 정말 좋아. 저희도 그래요. 네. 천재 남매고 여기 천재 듀오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민경 씨가 콜라보 해보고 싶은 가수. 아유 해외로 멀리 물 건너 멀리 갑니다. 갔습니다. 멀리 네. 갑니다. 네. 물 건넜어요. 아 마이크 부분에. 아 근데 또 이렇게 또. 세상 지금 이 시간에 들으면 너무 좋겠다. 관도 네. 근데 나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공기 좋은 데 가서 그냥 이 노래만 듣고 싶어. 아, 그러니까요 언니 그냥 누워갖고 하늘 보면서 아무도 없어도 돼. 그냥 휴지 입고 휴지 입고 조금의 알코올과 살짝 와인 한 잔 한 잔 정도 화이트 와인 딱 먹으면서 바람이 싹 불면서 요새 날씨 딱 진짜 아. 이거 참 행복해진다 이 곡을 그래요. 들으니까 그려져 막 그러니까 마이클 부블레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분 노래를 들으면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도 이미 연애를 하고 있는 기분이 그쵸? 들어요. 에이. 제가 당장 누가 옆에 없어도 맞아. 좀 편안해지지. 맞아. 우리 부블레 오빠가 내 남자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민경 씨 진짜 너무 적합한 표현이다. 진짜 이렇게 막 알랑알랑 안아주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왜냐면 마이크 부블레가 부른 여러분 캐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말 난 크리스마스에 마이크 부블레 캐롤을 듣고 있으면 진짜 외롭지 않아. 그쵸. 너무 행복해요. 그냥 진짜. 설레임만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톤이 주는 매력이 엄청난 분이에요. 진짜 참 감동입니다. 이 곡을 이렇게 들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것도 여기도 마이크 부블레한테 어떻게 콜라보 제안을 저희가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 돼 또 영어로 해야 되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아니 뭐 음성 Bye. 메시지 한국말로 남겨주셔도 요즘에 자막이 다 들어가요. 그런가요? 그럼요. 부블레 씨 우리 마이클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쪽 노래 들으면서 힐링하고 또 연애하지 않아도 외롭지 않은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1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목소리로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팬입니다. I love you. 아니 근데 이 두 분은 저랑 얘기할 때는 상남자같이 막 소리 지르면서 아니 왜 남자들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친한 분들은 목소리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 근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유, 정말 여기서 이제 프로포즈 안 받거든요. 그렇게 당연하게 아유 광고 듣고 올게요. 잠깐만요.
3455님이 다비치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오늘 참 저에게는 힘든 하루였는데 두 분 덕분에 웃으며 집에 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이다. 이런 게 저희한테 진짜 위로가 돼요. 이게 음악의 힘이고 두 분의 힘이거든요. 네,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분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그냥 안아달란 말이야가 얘 또 최초로 얘 또 두 번째로 이게 예. 사실 보통 한 시간에 한 번 나가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끝곡으로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신곡 얘기를 너무 못해가지고 맞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느 때보다 좀 떨리는 마음으로 앨범을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관심 많이 보여줘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지금 흐르는 이 노래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냥 안아달란 말이야 두 분 같이 좀 안아주세요. 서로 예, 14년 된 자매입니다. 찐자매 아주 좀 네. 적극적으로 안아줘요. 저 일단 손까지만 터치하는 거예요. 아유, 그냥 안아달란 말이야 들으면서 다비치와는 더 좋은 앨범으로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